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 줄기 할게 줄기. 잠깐만, 우리 컨셉을 바꾸자. 비둘기 아니... 내가 아내가 도망간 불쌍한 남편 역할을 할게. 너희가 배고픈 딸들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빠 배고파. 그래 그런 감상으로 해. 서피카님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이야기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 제가 사실 마카오톡에서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어 정말요? 네. 누구랑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내가 집을 나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셋 딸을 애들이 지금 배를 굶고 있어가지고. 가만있어 괜찮아. 봐요. 예. 아니요. 그 얘들아. 저희 애들이 그 금속을 먹어요. 저기 혹시 코인이나 돈 좀 있으신지 해서. 아, 나 중금속 먹고 싶어. 아, 죄송해요. 저도 사실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 뭐죠? 저도 여기 이 땅에 와서 네. 우연치 않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어? 하룻밤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이후로 마트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새 엄마야. 그리고 전 빚이 1억이나 있죠. 즐거운 마카오톡 되세요. 1억이야, 1억. 네, 행복한 생일 되세요. 아니, 뭐랑 빚이 네. 1억이 생겨? 네, 그지 퇴치 성공했고요. 네. 뭐야? 우리 컨텐츠화 시킨 거 지금? 그지 퇴치 성공이요? 죄송한데 저희 사연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약독한 핑크머리야. 아니, 진짜. 약독한 핑크머리 1억은 있네. 악핑씨. 뭐라고요? 악핑씨. 악핑씨. 저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슬픈 사람을 더더욱 슬프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보호비를 조금만 주시면은 야. 이 마카오톡에서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광주에서 외쳐봐요. 손은 안 흘리고 있어요. 아, 한번 해봐. 야! 서피카 괴롭히면 다 뒤진다. 야! 서피카 괴롭히면 뒤진다. 야, 서피카 건드리면 뒤진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네.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제 집을 계속해서 철거해서 본인의 건축물을 증축시키는데 저의 땅을 이용하려는 네, 악의 무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로부터 혹시 저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저희가 패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 많은 경도 없으면 침착맨이에요. 가능할까요? 안 되는데. 아니 왜 대통령 이름을 꺼내는 거야? 뭐랬길래 그 사람 그분한테 뜯기는 거야? 아니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악독한 핑크머리네. 그치 맞지. 그치 악독한 핑크머리였어.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꼭대기로 와야 됩니다. 꼭대기. 저 A랑 B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B는 약간 명함과 그게 들어갑니다. 명함이 들어가긴 하네요. 이게 그럼 예시작이 있어요? 예, 아니 예시작이 지금 저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시를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은? 아니 예시로 네. 하면은 공짜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오케이 그런 혜택이 있는데 예시는 그러면은 20% 할인 가겠습니다. 아 50만원 해주시면 제가 바로 그냥 할게요. 50이요? 50이면은 A랑 B 사이 어중간한 그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제가 이제 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할인 조금 안 될까? 할인? 제가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닐게요. 아 대신에. 홍보? 네. 65? 65? 65. 홍보해서? 홍보해서 65. 나는 믿고 맡겨요. 아 그럼요. 키도 이쁘시네. 이거는 저 컬로 그릴 수가 없다. A대로 나오면은 중앙광장에서 신고할게요. 아니 봐봐요. 쫄깃하게 에이. 만드는 감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니까. 마음 편하게 푹 주무셔. 아 저 너무 불편했지. 푹 주무셔. 어 뭐야? 죽네? 헐. 아니. 이거 죽네요. 지키고 있을게요. 감옥 방어권 그리고 폭죽 쉘커 그리고 제 레벨 30레벨 돌려주세요. 30레벨을 그 30만원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아니 그러면은 C타입으로 그려주세요. 아 C타입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적이라. 아니 저 그러면은 저기 리뷰에다가 진짜 사람도 죽이고 진상짓 하고 그랬다고 그냥 소문내고 다닐거예요. 진짜 그냥 30레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10만원은 깎아드릴 테니까 10만원 깎아주고 거기다 이제 30만원 그림 얹어주는 거.
30만 원 그림을 얹어주는 거 말고 예, 예. B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B 퀄리티를 좀 높여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오 선생님 돈 좀 주시겠습니까? 어 뭐야? 아 일단은 형 저거 뒤에 있는 거나 캐. 석탄을 들고 석탄 제출에다가 우클릭하면은 오. 지금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거든? 아 5초 차감? 이런 양아치가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감옥이야? 아 나 방종하려고 했는데 나와 금방 나오겠네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어 뭐야 뭐야 형 왜 거기 왜 또 들어왔어 시발놈아! 때려! 문 열어! 시청자분들이 형 보고 싶으시대 나! 문 열어!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감옥 보내기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이제 왜냐면 다 이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형한테 한번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 방종할 거라 그랬지? 방종하기 전까지 나랑 놀자 형 출구에서 기다릴게 5 4 3 어디지? 오! 낙사했다고? 제 감옥 보내기 몇 개 있는데요? 잃어버렸다고? 어딘데 어딘데? 지금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라? 발소리가 왜 들려? 발소리가 왜 들려? 누구야? 나다 이 씹새끼야 어? 뭐야? 감옥 갔다고? 아 나한테 쓰려는 거 지한테 썼어? 와 진짜 레전드긴 하다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어딜 가든 쫓아올 거겠지? 그러면은 일기토를 준비하자 아 제가 얼마 전에 램램님 감옥 보내가지고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까? 아 때려 죽일 생각이라고? 혹시 주변에 좀 노란 애가 쫓아오면은 꼭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노란 애야? 네네 노란색이고 뭔가 바나나같이 생긴 애 있거든요 이름 안 적어도 돼요. 형, 아 말로 해, 말로 해, 말로 해, 말로 해봐, 말로 해봐, 말로 해봐. 형, 여기 싸우시는 공간이 아니야? 돼요? 뭐, 혹시 감옥 보내면 보내... 되는 거야? 어, 보냈어요. 아, 나리씨 일로 와, 일로 와, 나리씨 일로 와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죄송해요. 어이 바나나 피고한 중군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누가 죄인인가 신문사를 전체로 철폐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한 번만 다시 구경해보러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왔더니 노래 멈춰있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공포야 치즈 지구라 거기서 우리의 마무리를 짓자 야 이 개떼끼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지지구로 따라 야 이 개떼끼야!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없다 공파야, 뭐 이번에는 어디 싸울까? 잠피러 가시죠. 공파야, 치즈지게 가 있을게. 맨손 싸움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잠 기다려. 서로 소개할 수 있는 거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자고. 자, 최근 싸움 때문에 아마 열받은 0825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훈은 사람은 12시가 되기 전에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훈은 사람은 12시가 되기 전에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아니 설... 자 와나나! 너 뒤졌다! 얍! 아따! 너 좀 치는데? 이 새끼 봐라. 얍! 오케이! 우! 좀 치네. 와씨 와나나 좀 잘 치는데? 얍! 예스! 이겼어. 와나나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다음에도 남자의 대결 하는 거야, 와나나! 그렇게 공파리파는 평생 와나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